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제약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68-76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10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제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영상을 오전에 남겨드리고 오후에 이제 업로드를 했었는데 오후에 들어서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련된 셀트리온 그룹주들 보게 되면 셀트리온도 하락이 나왔었고요, 오후에.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이 나왔고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종목 모두다가 오후 들어서 조금 낙폭이 나왔었고, 어제의 하락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락이 나온 건 아닙니다. 뭐 재료나 악재가 떠서 하락이 나온 건 아니고, 굳이 이유를 찾는다 그런다면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하락이 좀 나오고, 오늘도 지금 2% 정도 빠지고 있어요.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비해서 오늘 조금 제약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는 보시게 되면 얘만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얘가 많이 올라와서 빠진 거예요, 그만큼. 셀트리온은 보시게 되면 전고점 못 뚫었었고, 헬스케어는 살짝 뚫었다가 밀려버렸었고, 근데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을 뭐 완전히 뚫고 나서 몇 프로 더 상승이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하락폭이 좀 세게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제와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셀트리온, 제가 관련된 셀트리온 종목들은 늘 하는 얘기지만 이거 단기로 매매하는 종목 아니에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끌고 나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매매의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할 거면 코로나19 테마 가서 매매하세요. 아니면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 매매를 하시던가. 굳이 이걸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기본적으로 상승에 대한 하락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락의 구간에 대해서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조금 본다 그런다면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이 바닥 고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고점 기준으로 해서 8만 원, 9만 원까지면 많이 올라왔죠. 반대로 셀트리온 한번 봐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고점 기준으로 본다 그런다면 15만 원 구간으로 본다 그런다면 10만 원, 어제 1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현재는 9만 원이고 얘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까지 한번 봐볼게요. 자, 셀트리온 36만 원 구간에서 21만 원. 이걸 제가 왜 고점 대비해서 하나씩 보여드렸냐면 결국은 지금 고점 대비 수순으로 놓고 본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올라온 거는 셀트리온 제약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올라온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게 가격적인 부담이 이제 슬슬 생길 때가 되긴 했어요. 가격적인 부담이. 우리가 주식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다 좋다는 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셀트리온도 그렇고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실적 잘 나오고 있지. 그다음에 이슈 살아 있지. 합병 관련된 거 가을 때쯤 어느 정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방안 나온다 그랬지. 외인과 기관 쓸어 담고 있지. 좋다는 거다 알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좋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 단기간 내에 많이 상승을 해서 고점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 관련된 매매를 할때 원픽으로 제가 1월 달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강조를 해드렸었고, 여기에서 수익을 보고 덜 오른 셀트리온 제약으로 갈아타고, 이번에는 셀트리온 제약에서 다시 셀트리온 쪽으로 한번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세개다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뭐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어차피 지금 키 맞추기를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포석을 좀 깔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합병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해당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부터 가을 때까지 들고 갈 자신 없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난 합병 관련된 걸쭉 지켜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도 그냥 그대로 홀딩하면서 주가의 추이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 또는 여기에서 빠르게 지지선을 형성해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한 7만 8천원 구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고,
이거 뭐 셀트리온 제약은 뭐 내일 또 제가 이제 또 분석을 해서 또 올려드릴 거니까 일단은 오늘 추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참고하시면서 매매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무료로 이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찾아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 웹사이트가 맨 위에 나오죠. AP투자연구소.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를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메뉴 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라이브로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 그다음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제 제가 매일마다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하루 조회 건수가 20만 건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했던 거 보시게 되면 실시간 댓글로 제가 리딩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침 7시 50분부터 시작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날 미국 시장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장 시작 30분 전입니다. 뭐 20분 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그 다음에 9시부터 이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보통 하루에 제가 3개에서 4개 정도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에 따라서 매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할 때는 추천 시간, 그 다음에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에 따라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고, 이 목표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 수익 실현을 하는 거고, 손절가를 달성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차트와 호가창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리딩을 쭉 장중 내내 지속적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고, 이제 시황도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나게 되면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15일날 추천드린 거 보게 되면 보령제 아니 보령 젤파마 홀딩스 이거 18% 수익 냈고, 그 다음에 메탈앱스 18.62% 상승,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는 3.88% 상승, 이렇게 해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당일 결산도 이렇게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나 그 다음에 또는 시황, 장중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 코멘트를 좀 무료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 눌러 오셔서 오시게 되면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남녀노소 제약 없이 다 보실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 참고하시면서 좋은 매매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게 되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들 고생하셨고 전또 내일 뵙겠습니다.